아시아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 화성 드림파크를 개장한 화성시가 첫 국제대회로 오는 7월 1일부터 7일간에 걸쳐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의 아시아 지역 예선전을 개최합니다. 화성시와 세계 리틀 야구 아시아연맹이 주최하고 화성시 체육회, 한국 리틀 야구 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아시아 태평양 중동 지역 대회는 화성 드림파크에서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2개조 조별 라운드를 진행해 상위 2개 팀이 결선 토너먼트에 오르게 됩니다. 세계 유소년 야구대표팀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는 축제인 이번 대회는 한국과 대만, 홍콩,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총 16개국이 참가합니다. 대회는 만 11세에서 12세 선수가 참가하는 언더 12에 9개국 300여 명이, 만 13세 이하 선수가 대상인 언더 13에는 7개국 210명의 선수가 올 하반기 미국에서 열리는 2017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 본선 출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최인석 화성시장은 이번 APT 대회를 계기로 화성 드림파크가 세계 리틀 야구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드림파크는 과거 54년간 미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피해를 입은 매향리 일대에 총 76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틀 야구장 4면, 주니어 야구장 3면, 여성 야구장 1면, 총 8면으로 조성돼 앞으로 4년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